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중에서도 블록 헤드의 구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요거를 만들 때는 블록체인의 구조, 그러니까 블록체인 중에서도 블록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릴까 하고 시작했는데, 블록의 구조는 사실 블록 헤드의 구조만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블록 헤드의 구조 이렇게 바꾼 거예요. 블록 헤드의 구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처럼 뭐좀 어렵습니다. 해시 오브 더 블록, 버전, 그 다음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그 다음에 머클 루트 해시, 타임, 비트, 넌스. 요게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좀 어렵죠?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오버뷰를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래 정보를 묶어놓은 겁니다. 블록 단위로 묶은 거죠. 그러면 이 거래 정보를 블록 단위로 묶을 때 어떻게 체인으로 연결할 거냐는 부분은 결국은 링크드 리스트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블록 해시값, 현재 블록 해시값, 이전 블록 해시값을 갖고 있죠. 각 블록들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C 언어 같으면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소 포인트. 그래서 이전 블록들을 연결하고 있죠. 이게 체인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블록들끼리의 체인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겁니다. 하나의 블록에는 여러 개의 거래 정보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블록은 약한 1800개 정도 거래 정보가 하나의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한 0.98메가바이트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블록에는 헤드하고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눈치채셨겠지만, 하나의 블록은 헤드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디에는 일반적인 트랜잭션들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서 계속 저장되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헤드 구조만 제대로 알면 사실 블록을 전체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록 헤드의 구조는 좀 전에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핵심 구조는 6개입니다. 그리고 그 6개 구조를 이용해서 블록의 이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1 플러스 6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핵심 구조는 6개다. 이 6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블록 헤드에다가 해당 블록의 이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hash of the block이라고 해서 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원에 해당되고, 핵심 정보는 6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숫자 6을 기억하시면 키워드를 암기하기가 좀더 편하겠죠.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해시 오브 더 블락은 블락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 문서에 표현되는 거는 블락 해시라고 합니다. 블록 헤드의 6개 정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전으로부터 넌스까지의 6개 정보를 모두 합산한 다음에, 취합한 다음에 SHA256으로 암호화해서 해시값을 구합니다. 그게 32바이트의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암호화해서 해시값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블락 해시가 되는 거고, 그게 원문은 해시 오브 더 블락입니다. 버전은 해당 블록의 버전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블록 헤드를 만든 프로그램의 버전입니다. 대부분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previous block hash는 직전 블록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전 블록의 주소값이라는 것은 직전 블록의 이름을 갖고 있겠죠. 블록 이름. 그래서 이 직전 블록의 hash of the block의 값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체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클루트 해시는 어떤 문서에 따라서는 머클래시라고 합니다. 그냥 머클래시. 이 루트라는 용어가 없고요. 머클래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해시라는 글자가 없이 머클루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머클루트 해시라고 다 표현을 다 해봤습니다. 블록바디에 저장된 거래 정보, 즉 블록바디에는 거래 트랜잭션 거래 정보가 저장된다고 했죠. 그 저장된 거래 정보를 이진트리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진트리로 구성할 때 그 트리 루트, 루트의 해시값을 머클루트 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에 저장되어 있는 트랜지션 정보와 관계가 있는 게 이 머클루트 해시 정보가 되겠죠. 이때 머클루트 해시는 트리 루트의 해시값인데 이 머클루트 해시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블록 내의 거래 정보나 또는 블록 해시, 해시 오브 더 블록이는 블록 해시의 무결성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머클루트 해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타임은 해당 블록이 생성된 시간이고 1970년 1월 1일 이후에 경과된 시간을 초단위로 계산해서 쓰는 게 타임이고 그 다음에 비트는 작업증명, 즉 다른 말로는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작업증명이 곧 채굴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이라는 것은 작업증명에다가 일정하게 보상이 주어지면 그걸 채굴이라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작업증명은 이 채굴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비트라는 구조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난스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값 발견까지의 일식 증가하는 수입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지정된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는 그 첫 번째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난스를 0부터 1, 2, 3, 4, 5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계속 대입을 해서 해시 오브 더 블록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해시 오브 더 블록을 만들어내는데 이 해시 오브 더 블록의 그 숫자가 지정된 특정 숫자보다 작아지는 그 어떤 값, 그게 나올 때까지 난스를 돌리죠. 그래서 이 난스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지정된 어떤 특정 값보다 작아진다. 지정된 특정 어떤 값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죠. 이 난이도에서 제시하는 숫자, 어떤 값보다, 목표 숫자보다 더 작은 어떤 값을 구해야지만 이 블락이 만들어지면서 해시 오브 더 블락의 그 블락 해시 값이 기록이 되면서 블락이 생성되고 바디에 트랜잭션들이 쭉 담겨서 만들어지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블록 헤드의 구조는 해시 오브 더 블락, 버전, 프리비어스 블락 해시, 머클루트 해시, 타임, 비트, 넌스 이렇게 1 플러스 6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트랜잭션이 계속 누적되는 형태로 가는 거라 특별한 구조가 설명드릴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